할렐루야! 이 시간에 믿지 않는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영접 기도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하오니 저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일평생 살면서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하오니 저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일평생 살면서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하오니 저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일평생 살면서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